오늘 필리학이어가지고 혹시 겹칠까봐 실내어를 하나 더 갖다 놨습니다. 손님들이 10분 일찍 오시거나 10분 늦게 오시거나 이렇게 겹칠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예약자는 3명이지만 실내어는 또 4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쓰레기가 많죠? 이게 하루치입니다. 짠! 이렇게 에스프레소 샷이 나옵니다. 아메리카노! 돼지밀입니다. 우리 간식. 일단 깜빡이 나는 거고. 야, 나 배고플 때 이거 보면 좋습니다. 만개 있어가지고 이거를 먼저 그때 갑자기 손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소화를 주문한 게 생각이 나서 뜯었었습니다. 이건 사은품이고 요거 요게 없었어가지고 이게 플라밍고에 들어가거든요. 아 이게 아니라 하트인데 어쨌든 이건 뭐지? 원래 이렇게 예뻤나? 오 뭔가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는. 이 친구가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사고 얘네들도 사고 이것도 없어서 샀어요. 이거 그 프레임 없으니까 줄란 그냥 둘러주세요. 아 줄란. 이거는 이번 메이크앤 신상입니다. 네일앤조이 원장님이랑 같이 콜라보 한 거라고 했는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안에 이렇게 스와 박힌 건가 보다. V컷인가? V컷을 넣었나 봐요. 그러면은 반짝임이 더 좋지. 이건 뭐지? 이 스와는 뭐지? 어쨌든 이런 느낌. 색깔이 보통 핑크는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하네요. 키치한 거. 진짜 이 키치한 거 하고 싶어서 2호점 내고 싶어. 2호점 키치만. 이거는 블랑블랑 건데 여기서 뭔가 새로 나온 파우더들이 있어가지고 샀습니다. 울트라 오빠 기절 뭐야? 발리 스노클링 그리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줘 이렇게 세 개를 샀어요. 야 이거는 안 예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렇게 얼음스톤이랑 이거 이 조그만 사이즈만 사고 싶은데 판매하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0.8 같은데 아무튼 이것만 판매하는 데를 못 찾아서 그냥 사는 김에 같이 샀어요. 이렇게 끝! 조금 더럽긴 하지만 이거 저희 스티커북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한 두 마디 좀 넘는 길이. 예전에 캔디스톤에서 샀던 것 같고 이렇게 스티커를 보관 중이에요. 이건 원래 들어있던 건가? 이거 원래 들어있던 것 같고요. 앞페이지는 눈꽃 들어있고 와 실링들 요런 것들 있어요. 귀엽죠? 이 토끼는 조금 쓴 것 같은데
그리고 은근히 찾는 사람들이 있는 스마일. 스마일도 이만큼 있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 것들 같아요. 이렇게 홀로그램 들어있는 애들도 있고, 얘도 살짝 홀로그램. 근데 이거 시술해봤었는데, 홀로그램이 나중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홀로그램이 사라졌었던 기억이 나요. 와, 이거 진짜 제가 옛날에 산 거거든요. 어디서 샀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아마 이런 거는 사은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진짜 옛날 거. 대박. 여기 되게 유물이 많네. 이거 하트 붙여놓은 거는, 이거는 이제 요즘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바다, 문어를 찾아서라는 아트 할 때 쓰이는 애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놨고요. 이거 트로피칼. 트로피칼은 제가 요만큼 더 샀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오늘 아침에 그냥 눈이 일찍 떠져서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단백질 음료를 먹고 왔는데 그게 좀 안 좋았나 봐요. 계속 화장실에 가고 있어. 요거를 다른 데다가 치우고 옆 칸에 트로피칼을 더 넣어놓을게요. 짠! 뿌듯! 이거 한때 유행했던 건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생긴. 와, 어디서 샀는지도 모를 스티커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아트를 못 만들어요. 재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형광 스티커라고요. 와, 워터 데칼들. 이것도 진짜 많이 썼었는데. 나비들, 꽃. 꽃은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한창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많이 써가지고 똑같은 거 막 샀던 것 같고. 요거. 이 모양으로 된 브랜드 있지 않았나요? 그때 한창 조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 약간 좀 중구난방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 한번 날 잡고 정리를 해야겠는데? 이 스티커 북도 너무 오래돼서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ST 스타일. 그리고 유리알 패치도 있고요. 그냥 약간 옛날엔 사보고 싶은 거 있었으면 스티커는 가격적인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다 샀었던 것 같아요. 상품으로 온 애들도 많이 보이고. 눈꽃이 여기저기 있네? 진짜 한 번에 몰아놔야겠다. 아, 이건 뒤로 갈수록 조금 최근 것 같아요. 오, 귀여워. 이것도 뭔가 예뻐서 봄에 샀던 것 같은데 안 썼네. 일단 사놓고 나중에 쓰거든요. 얘네들은 똑같은 것도 아닌데 왜 겹쳐서 넣었지?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줄게요. 이게 제일 최근 것 같아요. 그 메이크앤에서 신상 나왔다고 보내주신 거에 들어있었던 되게 키치키치한 애들이거든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겹쳐서 넣었을까요? 내가 다시 빼야지. 이거 되게 바비 인형 생각난다. 그래서 남은 칸이 요만큼밖에 없네요. 요만큼이나 썼습니다. 정리 끝.
오랜만에 연남동. 술도 한 잔. 모듬 튀김. 혼자 한 잔. 그 뭔데? 이게 산미? 룸 스프레이 사면서 핸드 속도 같이 샀어요. 근데 원래는 이게 메인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거기서 룸 스프레이를 막 뿌리신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샀답니다. 이거는 그 스크럽 없는 버전이고요. 뭐 비밀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 명이 써가지고 잘 모르겠다. 여기다가 예쁘게 두고 룸 스프레이는 갖다 두고 그냥 써야지. 다시 돌아온 이달의 아트의 시즌이네요. 여기 왜 이렇게 더럽지? 판들을 한번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이 자리가 좀 더러운 것 같긴 해요. 팁을 먼저 꽂아주고 생각했던 디자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배지미를 먹고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저희 위층 집이 이사 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층간소음 대박이었는데 드디어 이사 가는구나, 행복하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이번 컨셉은 뭔가 핑크 해보고 싶어서 핑크 색깔 가지고 왔거든요. 핑크색으로 화려한 게 요즘 많이 없었던 느낌이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보고, 오늘의 영상 메이트는 이곳이 아시나요? 조조 캠핑이란 분인데 이분 거 보면 캠핑 굉장히 가고 싶어지거든요. 특히 이 분홍이라는 멍멍이가 진짜 귀여워요. 네, 지금은 녹음을 하면서 할 거니까 영상은 잠시 꺼두고 찐 연한 거 치우고 진한 거 얘도 그렇게 진하진 않네요. 뭔가 핑크인데
골드에 가까운 핑크 말고 실버가 잘 어울리는 핑크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일단 원콧 바르고 이제 여름휴가 시즌이거든요. 딱 7월 말, 8월 초 이때여가지고 바쁘네요. 갑자기 전화가. 여보세요? 저번에 그 언박싱했던 타이니 컬러거든요. 되게 뭔가 야들야들한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써야겠다. 처음에 발랐던 것들 두 컷씩 해서 왔고요. 예쁘니까 엄지 배경도 이걸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포인트 컬러들을 발라왔습니다. 여기 중간에는 제가 풀스톤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색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후보들을 조금 꺼내봤고요. 하하, 고민이네. 다 이뻐서. 이 컬러 너무 딥한 것 같죠? 아, 이 라이트 로즈가 쿠션 컷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트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좀 친구라서. 너무 핑크핑크 하지 않게 충분히 핑크니까 적당히 조금 작게 붙여줘야겠어요. 이제 이렇게 굳혀주고 이 위에 줄람 체인을 달아줄게요. 이 체인을 확실히 두르는 게 화려함도 딱 더 생기고 이 스톤과 스톤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서 저는 되게 선호합니다. 이것도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걸 넣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사이사이에 스와 채우는 걸 넣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이거 너무 긴 것 같아서 하나만 자를게요. 오늘 쓴 스와 사이즈가 작아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올려볼게요. 여기다가는 제일 맨 처음에 생각했던 유리알 파츠를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 풀스톤하고 여기다가는 요 쪼로로로 스톤을 한번 해볼게요. 위에다가 원하는 수화를 붙여줘요. 전 제가 원하는 거를 미리 가지고 왔어요. 요 배열도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쓰던 건데 요즘에는 잘 안 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역시 볼참이 또 필수거든요. 그래서 볼참도 사이사이에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고 이쪽에다가는 이제 풀스톤을 해볼 건데 핑크를 섞을지 은색만 넣을지 약간 고민이에요. 근데 여기 다 핑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은색만 넣어도 깔끔할 것 같거든요. 한번 고민하고 붙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핑크를 하나만 넣었어요. 이거는 라이트 로즈 컬러고요. 팁이니까 스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짠! 완성!
이번 8월달 아트는 7월달 아트 거를 조금 많이 이어서 가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7월달 아트를 좀 새로운 신상 아트들로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신규 디자인이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네. 생각보다 적네. 괜찮은가? 저 예전에 혼자 일했을 때에는 이달 아트가 뭐 8개, 많아야 8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다 외울 수 있기도 하고 하니까 안 붙여놨었는데, 야, 이게 점점 많아지면서 손님들한테 안내할 때도 맨날 까먹어가지고 붙여놔야지 안심이 됩니다. 요 숫자들은 뒤에 0, 3개 뺀 거예요. 천 단위 없애고 앞에만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를 그냥 이달의 아트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좀 뭔가 앞에 날짜가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말해놓고 또 언제 바꿀지 몰라요. 요즘 저희 샵은 아트 원래 많이 하긴 하는데 되게 연장을 진짜 많이 해요. 신기한 것 같아. 짠, 이렇게 8월 이달의 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반짝반짝하죠?